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정기 연고전 마지막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캐스터 김우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막식 이후에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기전의 하이라이트죠. 네. 네, 축구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018 U리그 2관역에서 맞붙었었죠. 네, 뭐 모두 이 연대가 승리를 했는데 지난 시즌 정기전에 이어서 고대는 현재 3연패입니다. 어쨌든 이 변수가 많은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이 정기전에서 고려대 선수들이 오늘 좀 승리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관역에서 U리그 3골 중에 2골 모두 코너킥에서 나오면서 연세대학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주력 전술은 4백으로 맞붙었습니다. 네, 뭐 고려대가 이 최근에 강팀과 경기를 할 때 3백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이 정호진 선수가 좀 오르내리면서 3백과 4백을 좀 변형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스포츠부대에서 가장 많은 관중과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정기전, 드디어 마지막 축구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장, 잠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비가 좀 계속 내리다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태풍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좀 비가 좀 잦아지는 현재 운동장의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옆에 보조 경기장에서는 럭비가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다가 오늘은 잠실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비는 좀 왔지만은 잔디 상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곳곳에 이렇게 하얗게 좀 모래가 있는 곳이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라운드가 좀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저런 부분들도 약간 완화될 수 있는 공이 네. 빠르게 잘 흐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네. 오늘 뭐 보기에는 조금 이 좀 축축할 수도 있는 날씨지만 선수들이 빠른 템포에 수준 높은 경기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현재 그라운드 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승 1무 1패로 연세대가 앞서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1승 1무 2패. 지금 마지막 서력전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하승훈 선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는 안은산 선수. 네. 먼저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시훈 골키퍼, 김승우, 김창규, 이정문, 강준혁, 장동혁, 양지훈, 백승우, 윤태웅, 하승훈, 최준, 신재음 감독이 연세대학교를 이끌고요. 고려대학교 라인업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유승표, 박대원, 이다원, 안은산, 김종철, 정호진, 허덕일, 유웅현, 박상현, 전재원, 서동훈 감독. 방금 말씀을 드리다가 라인업을 살펴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는 하승훈 선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는 안은산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좀 많은 동기부여들이 돼서 선수들이 오늘 좀 빠른 경기를 이어주겠고 그 가운데서 이 하승훈과 안은산이 어쨌든 그 압박되어 있는 수비들을 뚫고 상대방의 좀 골문에 득점을 해야 하는 이 두 선수의 발끝이 오늘 주목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고대는 5개 종목 승리, 3년 만에 복수에 성공한 2017년 5개 종목 모두 연세대가 또 5대0으로 작년을 마무리를 했었고요. 오늘 경기 고려대학교 참 축구 경기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대가 이 오늘 이 축구에서 승리를 해야 공동승이고 네. 우승부를 거두거나 패했을 때는 연대의 정기전 우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축구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축구 선수들의 어깨가 무겁죠. 그렇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여기 잠실 경기장에 아카라카 연세대학교 응원단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이 학생들에게는 이 정말 사실 타 학교 학생들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응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정기전 마지막 축구 경기 전반전 시작합니다. 오른쪽 진영의 고려대학교, 왼쪽 진영의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고대가 뭐 3백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4백으로 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되겠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호진 선수가 오르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공격적으로 변환이 됐을 때 유기적으로 좀 이 3백과 4백을 오가는 이런 전술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겠고 연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형적인 4-4-2 형태로 고대를 좀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전반전이 시작이 됐고요.
이정근 선수 다시 라운아웃 되면서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정말 변수가 많은 그런 정기전이죠. 뭐 앞선 리그의 그런 뭐 전적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선수들이 정말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한 이 정기전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이 각성 상태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정말 네.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이 정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기전을 위해서 또 많은 연습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전 같은 경우 네. 지금 선수들이 좀 충돌을 하고 네. 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치열하게 네. 지금 또 몸싸움을 좀 벌이고 있고요. 선수들이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그 계속해서 이 정기전 합숙이라는 걸 거쳐오면서 네. 이 상대방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그 좀 강박들 뭐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렇게 흥분하는 초반부터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공을 좀 띄워주었었고 김창균 선수가 띄워준 공을 공중볼 경합에서 네. 선수들이 좀 엉키는 네. 윤태웅 선수와 정호진 선수가 좀 엉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선수들이 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또 네, 회장까지 나오면 어려울 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뒤에서 태클로 막아냅니다. 자, 그 전에 네, 라인 아웃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박상혁 선수가 이 안은상과 유웅현 뒤쪽으로 계속해서 돌아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런 좀 빠른 사이드 돌파 이후에 가운데 쪽으로 이 안은상과 유웅현 이런 선수들이 좀 돌아 들어가서 크로스를 받아서 좀 득점을 연결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스로잉 높게 던져졌고요. 헤딩으로 떨궈졌습니다. 연세대 진영 하프라인까지 높게 연결됐고요. 좌측 측면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경기를 하면 저 지금 앰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선수들이 이 의사소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선수들의 의사소통도 잘 안 될 정도로 네. 정말 큰 소리들이 들리고 이 응원과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같은 자 지금 네, 틀렸어요. 김동관이에요? 오! 자! 신장! 3분 18초에 고려대학교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고대가 뱃노래를 시작했네요. 네. 아, 경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첫 골을 뽑아내네요. 자, 지금도 이 골키퍼의 네. 패칭 실수죠. 지금 뒤쪽으로 잘 빠져들어가는 선수들이 어쨌든 잘 돌파를 해줬고 사실 이 김수훈 골키퍼가 캐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놓치면서 네. 뒤쪽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이 신재원 선수가 또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0 고려대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 너무 이른 시간에 지금 일격을 맞았고 네. 이 지난 시즌 정기전부터 해서 3연승을 이어오던 연대 선수들이 조금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지겠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자, 이 패스도 정말 좋았고 네. 빈 공간에서 그렇죠. 여기서 김시윤 골키퍼가 잘 처리를 해주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네요. 네, 신재원 선수가 지금 이 최근에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이 안은산 선수가 11골로 이 리그 권역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10골로 네. 그 득점 2위를 차지했었던 이 신재원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아, 네. 달려들어오면서 그대로 골로 만드는 고려대학교 신재원 선수. 선수들이 이 사실 대학 무대에 있는 선수들이 네.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K리그도 많은 뭐 1000명대, 2000명대 이 관중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이 양 팀의 선수들은 이런 경기에서 득점 그리고 자 지금 네. 빠져나와줬고 그대로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좀 경기를 하는 게 선수들에게는 네. 영광일 거고 정말 큰 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헤딩으로 자, 지금도 잘 떨궈놨고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 가져갔는데 유승표 선수가 좀 잘 막아냈네요. 네. 지금도 사실 골대로 연결됐더라면 사실 골키퍼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네. 드롭성 슈팅으로 좀 골대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유승표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윤 골키퍼
높게 차준 볼. 연세대 진영에서 하프라인에서 잡았어요. 높게 띄워줬고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나요? 네, 선수들이 네. 뭐 가볍게 충돌해서 부딪히더라도 좀 신경질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재원 선수. 신재원 선수가 지금 넘어지면서 팔목 쪽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서 네. 어쨌든 뭐 심판이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이 양팀 선수들의 좀 이 감정을 좀 잘 컨트롤 해줘야 하는 네. 오늘 이 김용우 주심인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박스 안쪽까지 이어집니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아, 연세대학교는 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신재원의 골로 지금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그라운드가 좀 미끄러운 것도 있었고 네. 앞쪽에 선수들이 워낙에 이 빠른 속도로 좀 무전세도를 해줬기 때문에 골키퍼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서 단독 돌파. 심판의 위치를 박대원 선수가 지금도 앞쪽으로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연대 선수들이 사실 이런 이 라이벌 경기에서 두고 볼 수 없죠. 네, 네, 미리 앞선에서 좀 파울로 좀 끊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킥 준비하고 있는 이다원 선수. 이다원 깊숙하게 올려줬고요.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사실 뭐 많은 패싱 경기 양 팀이 미드필더들이 좀 수준이 그래도 고려 이 대학 무대에서는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 패싱 능력이 좀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경기에서는 많은 패싱보다는 그렇죠. 지금처럼 앞쪽으로 좀 떨어뜨려주고 상대 진영에서 많은 패싱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좀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오늘 경기 그리고 그라운드 사정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좀 이 패싱 플레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도 심판의 위술이 있었거든요. 초반부터 반칙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정우진 선수가 네. 지금도 커버를 오면서 끊어내는 모습인데 네. 정우진 선수가 조금은 늦었죠. 하지만 뭐 파울로 잘 끊어낸 현재 상황입니다. 연세대 프리킥. 또 이 연세대학교에는 이정문 선수 지금 네. 195cm의 이정문 선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이다원 선수가 고려대학교에서는 좀 잘 막아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준 선수가 찹니다. 그대로 오른발로 올려 짧고 그대로 골키퍼 선방 고려대 민성준 골키퍼 골문을 지킵니다. 기습적인 헤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이정훈 선수를 착각했는데 이정훈 네.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오면서 네. 사실 이다원 선수와 헤딩 경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김승우 선수가 이정문 선수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 헤딩 시도를 해주는 사실 바운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승우 코너킥 올려주고 헤딩! 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김승우 선수의 두 번의 헤딩 슛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위기를 넘긴 고려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힘도 정말 좋았고 네. 정확한 위치에 떨궈줬거든요. 유리그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득점이 많이 연결됐던 연세대학교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민성준 골키퍼가 네. 2랜드와 FA컵 경기에서 이 성인 팀과의 경기에서 또 이 승부차기 두 개를 막아내는 정말 모습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줬고요. 오늘 고려대학교의 골문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인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헤딩으로 떨궈졌고 하프라인에 높게 뜬 볼. 헤딩으로 연결. 네, 지금 뭐 같은 네. 팀 선수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장에 굉장히 큰 이 응원 소리 그리고 앰프 소리 때문에 선수들이 커뮤니케이션 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움직임을 좀 확실하게 좀 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넘어가나요? 잡아줬고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네. 보시면 이 정호진 선수가 수비 상황일 때는 이 두 네. 명이 센터백 안쪽으로 들어가서 3백, 5백을 유지해주는 이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윤태웅 선수 쪽으로 네. 또 볼이 들어오게 됐을 네. 때 발밑이 좋은 윤태웅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호진 선수가 앞쪽에서 블로킹, 그리고 만약에 제쳐졌을 때도 뒤쪽에 있는 양쪽의 센터백이 나와서 좀 블로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네. 되겠습니다. 최준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U리그에서도 코너킥에서 득점이 많았던 연세대학교 최준이 코너킥을 올립니다. 최준 그대로 코너킥 짧게 올렸습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지금은 이 킥에 좀 실수가 있었죠. 네. 하지만 오늘 같은 지금 이 걷어내는 장면이 사실 앞쪽에서 바운드가 됐다면 이 고려대 수비수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비로서는 좀 깔끔한 처리가 필요하고 이 공격수로서는 변수를 좀 노리는 끝까지 문제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네. 헤딩으로 연결해줬고요. 잡아놓고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아승 선수가 네. 좀 오늘도 네, 먼저 선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아승 선수 예, 어떻게 보면 좀 어깨가 사실 무겁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또 연고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이 결승골을 네. 꺼때린 슈팅으로 좀 기록을 했었던 이 하승우 선수죠. 이번 시즌 20경기 모두 선발돼서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하승우 선수. 고려대학교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받아줬고요. 뒤로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논스톱 패스. 수비수 따라붙으면서 걷어냅니다. 굴절된 볼. 네, 이런 볼들을 좀 깔끔하게 네.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네. 빠른 역습을 진행하려는 고려대학교 계속해서 양 팀의 볼 경합이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심판의 휘슬. 최준 선수가 네. 좀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최준과 연세대 최준 기억거든요. 민성준과 네. 오, 네. 높은 위치에서 네,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네.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최준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최준. 또 이 선수들이 네. 인조잔디에서 많이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유리그도 네. 인조잔디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연잔디에서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보다는 조금은 푹신푹신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조잔디보다는 좀 부상을 덜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강준혁 선수와 하승훈 선수가 서 있고요. 작전을 좀 짜고 있어요. 최준, 강준혁. 어느 선수가 찰지 지금 거리는 어떻습니까? 네, 선수들이 네.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기에 좋은 네. 네, 벽을 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충분히 강준혁이에요? 살짝 올려줬고 네, 지금은 네. 좀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딩으로 하프라인까지 연결됩니다. 자, 지금은 컨트롤이 네. 길었고요. 다시 고려대의 찬스. 치고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한 사람 앞에 두고 앞쪽으로 연결. 짧은 패스. 자, 지금 뭐 걷어냅니다. 서동호 감독이 머리 위쪽으로 손을 이렇게 뻗는 네. 동작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것들도 안 네. 선수들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몸 동작을 최대한 크게 해서 선수들에게 좀 앞쪽으로 뻗어 나가라. 뒤쪽에 좀 선수가 있으니 반대쪽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네. 사인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스로잉. 원바운드로 질러줬고요. 뒤쪽으로 연결. 최준 앞으로 전개합니다. 네, 정호진 선수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네. 패스 1학년이긴 하지만 패스길을 좀 볼을 끊어내는 이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 같은 이런 영리한 역할들을 네. 맡아주고 있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좌측 측면 그대로 올리지 못. 다시 잡았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슛.
다시 한번 중거리 높게 때려봅니다. 네, 몸을 날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어쨌든 두 번의 좀 좋은 슈팅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수비진에 막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선수 먼 거리에서 한번 중거리를 때려봤던 장동혁. 여기서도 오른발로 찼던 게 수비수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약간 드롭성으로 좀 시도를 해주는 슈팅이었는데 네. 아쉽게 좀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프랜드에서 다시 연세대학교가 공을 잡았습니다. 한번 접어줬었고요. 네, 뒤쪽 수비 라인으로.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뭐 네.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흐름을 현재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침착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더 몰아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수가 따냅니다.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심판의 휘슬 불지 않았고요. 공 살아 있습니다. 진짜 뭐 전투를 좀 보는 것 같은 네. 선수들의 이런 태클 동작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연세대가 잡았고요. 측면 공격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렸어요. 그대로 올려주고 자. 헤딩! 네, 헤딩을 하기에는 좀 네. 크로스가 높았죠.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앞으로 연결했고요. 리턴 패스 좋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네, 다시 잡았는데 여기서 심판의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수비들이 현재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는데 네.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동작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좀 크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흥분을 해 있는 형제의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의 모습인데 네. 연대 선수들이 좀 빠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이 페널티킥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고요. 네. 워낙에 킥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 주변에서 이 파울을 주는 장면들은 좀 지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 연고전 전반전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길게 던져줬고요. 계속해서 좀 양 팀의 묘한 또 신경전이 여기까지 좀 느껴집니다. 네, 이거 심리적인 부분들도 선수를 네. 괴롭히기에는 아직 이 성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전술적으로 좀 흔들어주는 네.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사실 선수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자라오면서 네. 거의 안면이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또 이 양교의 전쟁과도 같은 네, 정기전이기 때문에 네. 좀 이 상대 심리를 좀 건드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양 선수들이 입학하고 나서부터 4학년 때까지 네. 4년 동안 이제 정기 연고전, 고연전이 계속 치러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봐왔던 선수들과의 싸움이겠어요. 그렇죠. 네. 만나서 사적으로 뭐 차도 마시고 네. 밥도 먹고 이러한 사이인데 어쨌든 뭐 정기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 다 잊고 오늘 네. 경기까지는 다 잊고 좀 네. 전쟁 같은 네. 경기를 좀 치르게 되겠죠. 완전한 전투 태세입니다. 네. 지금도 정우 선수의 태클이 좀 네. 네. 깊었죠. 양발이 네. 모두 들어가는 이런 태클들인데 글쎄요. 주심이 좀 오늘 경기를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정우진 선수.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 태클이 깊었죠. 네, 양발이 모두 들어가면서 양지훈 선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정문 그리고 두 번의 지금은 김승우 선수가 킥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정문 네. 선수를 좀 잘 막아줄 필요가 있겠죠. 높게 띄워준 볼 헤딩으로 연결했고요. 그대로 오른발! 우측으로 빗나갑니다. 네. 지금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정문 선수의 머리를 보고 떨어뜨려주고 안쪽에 있는 선수를 좀 해결하는 이런 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향해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기 초반에 한 점을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정기전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네. 두 번의 승리가 있는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만 잘 컨트롤이 된다면 네. 그렇죠. 연세도 뭐 따라갈 수도 있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진영에서 왼쪽 측면에 공 잡았습니다. 박상혁. 지금은 뭐 드리블 네. 실패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좀 네. 서로 건드려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비가 지금 그쳤지만은 경기장 상황이 좀 젖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응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선수들도 정기전 합숙을 하지만 이 응원단들도 이 정기전 한 달 전 뭐 한 20일 전부터 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 트랙에서는 이 응원단들도 체력 운동을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위해서. 준비들을 네. 하고 이 나오는 이 정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 네. 선수들이 경기할 때 선수들이 정기전에 다가오면 체력 운동보다는 좀 전술적 기술적으로 많이 가다듬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네. 그 시기 때 반대로 응원단들은 더 많이 이 선수들보다 뛰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에서 걷어냈었고요. 유흥현 선수 고려대학교. 이 유흥현 선수도 앞쪽에서 좀 비벼주는, 버텨주고 네. 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맡아주게 되겠죠. 연세대학교가 다시 이어집니다. 아, 공이 좀 길었는데요. 따라붙으면서 다시 공을 따냅니다. 그 전에 파울. 김창규가 반대편으로 꺾어줬어요. 여기서도 뒤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네. 대로 이 박스 주변에 한 네. 번에 골대 앞까지 때려줄 수 있는 이 지점에서 파울을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죠. 이 연대 장신 선수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 앞서 세트피스에서도 많은 실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집중을 해줘야 하는 현재 고려대학교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최준. 최준 안쪽으로 올려줬고요. 헤딩! 아, 골키퍼 민성준이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앞쪽에서 한 두 번 정도의 굴절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김승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최준이 올려줬고 그대로 들어오면서 헤딩. 네, 최준 김승 선수가 사실 발밑으로 떨어지는 볼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슈팅을 시도하지 못한 지금 장면입니다. 앞선 이 헤딩 경합 과정에서 좀 얼굴에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김승우 선수. 김승우 선수 괜찮아야 된대요. 네. 이 앞 골대 앞쪽의 경합 과정에서는 선수들이 뭐 이 충돌은 네. 네.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얼굴에 좀 출혈이 지금 좀 충격이 커 보이는데 네.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아크라카 응원단 파란색 물결이 잠실을 꽉 채워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빨간색 물결 그렇죠. 고려대학교 응원단이 보이네요. 또 봉지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서력전 분명히 축구를 이겨야 네. 공동 우승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도 네. 집에 갈 수 있을 네. 거고 이 정규전이 끝나면 이 잠실역에서 서로 네. 집쪽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네. 거의 뭐 또 응원단이 한 번 더 네.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이 우승을 차지한 학교 학생들은 뭐 계속 우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세리머니를 하면서 집에까지 가는 이런 네. 모습들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고려대학교 축구 선수들이 이 학생들의 모교 학생들의 좀 이 길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25분이 넘었고요.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잘 찔러 넣어줬어요. 수비수가 먼저 와서 차단합니다. 멀리 걷어내면서 다시 잡았습니다.
정우진 좋네요. 짧은 패스. 다시 측면 공격이에요. 박상혁. 공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른 네. 시간에 실점 이후에 연세대학교 좀 기세에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빌드업으로 잘 풀어 나와서 운영 자체는 잘 하고 있는 연대지만 고대가 앞쪽으로 좀 때려놓고 올라갔을 때 그 선수들의 강한 압박, 고려 선수들의 강한 압박, 그리고 이 패스하고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에 조금은 눌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직까지 이 지난 시즌 정기전 그리고 올 시즌 두 번의 승리를 했을 때 그 기세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 흐름을 좀 찾지 못한 연대의 모습이고요. 네. 연대 스로잉 공격. 빨간 봉지에 바람이 이제 다 찼네요. 네. 저게 소리가 정말 큽니다. 네. 봉지를 흔들면서 응원할 때 또 신나기도 하고요. 뒤로 짧게 연결해 줬고요. 최준 치고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이어졌고 지금 경기장 반대쪽에 지금 한 선수가 네.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습니다. 어느 선수죠? 김용우 주심도 반대쪽을 아직 확인하지 네, 못한 상황인데 네, 이제 확인을 했네요. 네. 고려대학교에 아직 선수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은산 선수가 지금 달려가셨는데요. 아직 못 봤나요? 네, 지금은 잠시 경기가 좀 중단이 된 상황이고 네. 일어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안에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좀 작전 지시를 하는 네, 고려대학교 벤치죠. 그렇습니다. 집중, 세컨볼 반응, 둘 다 봐라. 네. 네. 선수들끼리도 그렇죠. 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네. 옆쪽에 있는 선수와 정말 네. 크게 얘기를 해도 뭔 소리라는지 들리지가 않을 정도의 이 응원 열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서동훈 감독이 고대 부임하면서 또 저런 작전들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최준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헤딩. 아, 네.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그 이 박스 주변에 네. 고려대학교 박스 주변에서 계속해서 파울을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킥이 지금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머리에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대 선수들은 이 흐름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고 고려대학교 네. 선수들은 최대한 파울을 주지 않는 게 1번이고요. 네. 이렇게 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이 상대방의 키 큰 선수 윤태웅, 이정문 이런 선수들의 좀 블로킹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승윤의 코너킥 짧게 연결했고요. 다시 측면에서 여기서 걸립니다. 다시 코너킥 기회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코너킥 기회, 측면의 프리킥 기회에서 계속 헤더 싸움에서 고려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머리 맞춰내고 네.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하승훈 올려줬고요. 다시 헤더! 골키퍼 처리합니다. 네, 또 이정문이네요. 네. 그리고 민성주 골키퍼가 사실 뭐 정면으로 왔기 때문에 슈퍼세이브까지라고 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반응을 잘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날아오는 볼이었는데 아무리 정면으로 날아온다고 해도 사실 헤딩볼은 이 시야가 움직이다가 네. 갑자기 멈춰서 날아오는 볼이기 때문에 네. 이 잡아내기가 힘들죠. 민성준 골키퍼 계속해서 골문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길게 스로잉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 빠졌고요. 다시 헤더. 고려대학교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미드필더 쪽에 선수들의 패싱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양팀 선수들인데 이 중앙 쪽에 그라운드 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패스가 좀 위로 많이 뜨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오늘 정우진 선수 좋네요. 지금 뒤쪽으로 들어오는 볼 그리고 앞쪽으로 나와서까지 저렇게 커버 플레이를 해주고 좀 파울을 끊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스 안쪽까지 길게 연결됐었는데요. 고려대학교 민성준 골키퍼 처리. 자 지금 캐칭 이후에 네. 좀 충돌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원바운드 했고 여기서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윤성표 선수가 끝까지 좀 등을 져서 민성준 골키퍼를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격수는 이 좀 볼을 따내기 위해서 앞쪽으로 몸을 날리는 상황이고, 사실 골키퍼는 아무런 방어 없이 볼만을 향해 손을 뻗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앙 수비수가 좀 스크린 플레이로 이 민성규 선수를 좀 방어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민성준 골키퍼. 네, 또 고려대 민성준, 정호진, 그리고 연세대학교 최준 선수는 이 오늘 경기가 끝나고 대표팀에 또 합류를 해서 그렇군요. 네, 이 정종윤 감독이 이끄는 AFC 언더 19 챔피언십에 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은 좀 부상을 좀 특히나 조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네. 뭐 예전부터 많은 대표 선수들을 또 배출을 했고요. 네. 이번 또 벤투호의 이 정승현, 황의조, 장혜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또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또 발탁이 됐고, 고려대학교는 네. 이재성 선수가 또 발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뒤로 연결해 준 후에 앞라인에서 라인아웃. 사실 고려대학교에 네. 뭐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TV에서 보는 이 축구 선수들 그리고 축구 행정가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선배들이 좀 많은 기감들이 되고요. 또 이 후배들의 많은 또 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양 팀에서 뭐 국가대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이끄는 레전드들이 많이 탄생한 양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 이 예전 감독님들 세대 때 뭐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주전 9명이 이 한 학교에 고려대학교에 주전 9명이 대표팀에 빠져나갔다고 네. 하고 뭐 이 후보들로 베스트11을 꾸려도 우승을 했다는 뭐 그런 전설들이 그렇군요. 내려올 정도로 양팀 학교는 뭐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이 유명 선수들을 좀 배출해냈던 네. 학교죠. 그만큼 또 이 축구 경기가 뜨겁습니다. 네. 반대편 방향 돌렸고요. 연세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럭비가 잔디를 조금 많이 훼손시키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네, 축구가 또 럭비 뒤에 열리는 그런 경우도 네. 발생을 했죠. 고려대학교 공 따냈고요.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공 살아 있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태클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정문과 정호진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정호진도 지금 1선까지 돌아서 라인 끝까지 침투했던 네. 상황이고 이 미드필더 이정문 선수도 끝까지 또 정호진 선수를 깊은 태클로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연세대학교 김시웅 골키퍼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뭐 머리 쪽에 손을 좀 갖다 대고 네.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들은 집중해라는 네. 선수들에게 그런 또 표현이기도 하고요. 고려대학교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짧은 패스, 필패스로 연결됐고요. 그대로 크로스, 헤더! 닿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슛! 굴절되면서 우측으로 빗나갑니다. 지금 유승표 선수의 몸을 맞고 좀 빗나갔던 네. 모습이고요. 사실 이 자 뭐 많은 또 관중들이 네 사실 응원전도 양 팀 학교에서 한 번씩 열립니다. 이 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 응원단들이 연세대학교에서 한 번, 고려대학교에서 한 번 이 응원전도 열리기 때문에 또 서로 많은 응원들을 좀 알고 있는 양 팀 이 학생들이고요. 네. 노래에 맞춰서 이 정말 흥겨운 이런 율동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 율동을 할 때 이 애교심으로 좀 가득 찬 네. 학교에 대한 애착심으로 좀 가득 찬 자 지금 저 뒤 박주영 선수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려대 출신의 박주영 선수요. 네. 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화면으로 봐서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세계고대가 써져 있는 저 단상 옆쪽에 네. 네,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이 학교 선배들도 경기장을 많이 찾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도 하고 SNS로도 많은 응원들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다시 잡았고 수비수에 못 맞고 나갑니다. 박주영 선수도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스트라이커였고 네. 최근에는 좀 경기에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고려대학교 뭐
뭐 입학 그리고 입학 전부터 뭐 세계 청소년 대회를 뭐 주름 잡았던 네. 정말 축구 천재로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박주영 선수죠. 그렇습니다. 또 고연전, 연고전에 또 출전한 경험이 있고요. 아 네, 맞네요, 박주영 선수네요. 네. 네. 고려대학교 유니폼 본인의 또 유니폼을 네. 입고 있네요. 박주영 선수가 후배들. 문화를 이렇게 또 경기장에 찾아준 모습이고요. 제가 경기 전에 좀 올 때 네. 박주영 선수 SNS 봤었는데 저 유니폼을 좀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선수들을 좀 후배들 응원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간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내가 찾아가겠다. 네, 지금은 10번에 또 박상혁 선수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번에 고려대학교 박상혁 선수 정말 영광스러운 번호죠. 팀의 네. 에이스인 번호를 고려대학교에서 이 대학 선수들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10번이라 이 상징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 축구에서 손꼽을 만한 네. 그런 수준의 선수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이 10번이라는 번호입니다. 그렇군요. 네, 손을 펼치면서 네, 팬들에게 사인을 있어요. 보내고 있죠. 네. 이제 어떤 사인인지는 뭐 저희는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뭐 충분히 알아듣고 있겠습니다. 연세대 스로잉. 반대편으로 다시 잡아놨고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박상혁 길게 연결해줬고요. 헤더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두 사람 사이 세 사람 저 미드필더들이 네.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슈팅을 시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대 수비 진영에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우측 하프라인 근처에서 길게 찔러줍니다. 넘어가나요? 그대로 크로스! 수비수가 네. 차단합니다. 지금도 이 크로스 타이밍도 백승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어쨌든 상대방이 좀 받기 편하게 네. 그 타이밍에 올려줬었는데 어쨌든 네. 고려대학교 수비수가 또 잘 막아낸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응원단 우측에서 한번 접어줬고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힐 패스 연결됐습니다.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이 사실 양팀 이 선배들 현재 네. 현역에 있는 선수들이 이 정기전을 보러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 선배들도 각자 팀에서 또 리그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열리기 때문에 네. 응원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은퇴하고 좀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최준의 스로잉. 가슴 트래핑. 수비수 3명 사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공 빠졌고요. 자, 빠릅니다. 박상혁이에요. 박상혁 단독 돌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꺾어줬고 좌측으로 연결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크로스 헤리어! 아쉽게 득점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지금 신재원의 돌파가 넘어갔고 네. 이 안은산이 좀 몸을 날리는 슈팅이 있었는데 좀 볼도 길었고요. 안은산 네. 신장이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코칭 스텝 계속해서 글씨가 써져 있는 팻말을 네. 드러내면서 작전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런 작전 지시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저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네. 벤치 쪽에 있는 선수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네. 선수들에게 좀 작전 지시를 하는 시간도 걸리겠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손동훈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좀 저런 부분들에도 많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신재원 선수의 모습이 보였고 아직 뭐 전반전 40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뭐 아직 괜찮다. 네. 우리는 너희들을 믿는다 네. 라고 해서 응원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우 선수가 네. 전반전부터 초반부터 네, 이 헤딩슛 많은 이 공격에 좀 가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몸을 날리는 이런 플레이가 좀 인상적인 네, 김승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 스로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짧게 앞에 내줬고 헤더 우측으로 연결이 되나요? 수비수와 계속해서 치열하게 네 라인아웃 됐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런 라이벌 경기에는 사실 네. 뭐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좀 빠른 선수들을 팀 내 빠른 선수들 좀 기용을 하면서 빠른 속도에 반응하는 정말 네. 실수가 많이 나오는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측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두 명 사이. 다시 라인아웃.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네. 좀 경합하는 상황, 볼이 굴절되는 네.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 연고전 축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개인 기록은 안은산 선수가 11골, 신지현 선수는 10골. 현재 연세대학교 최고 득점자는 하승훈 선수군요. 6골로 득점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의 민성준 선수. 신재원 선수는 또 이 네. 신태용 감독의 네, 또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재원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좀 약간 당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를 맡아서 계속해서 오고 있지만 최근 작년 시즌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먼저 선제골을 얻어맞았단 말이죠. 네. 그것도 초반에 기습적으로 아주 빨리 골이 연결됐었어요. 연세대학교의 공격. 수비수가 따냅니다. 논스톱 패스. 우측을 받는데요. 다시 연세대가 볼을 잡습니다. 측면에서 왼발로 올려준 볼. 수비수 헤더. 가슴 트래핑. 그 정면까지. 우측의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그대로 올려줬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이정문 선수도 네. 미드필더에서부터 이 정우진 선수가 막아주지 않을 때 지금처럼 좀 전진하면서 이런 네. 모습들도 저돌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스 안쪽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받아주는 선수가 좀 없었습니다. 길게 스로잉 잘 맞지 않았고요. 박상혁이에요. 측면에서 아웃됩니다. 네. 어쨌든 이 볼이 네. 끊어졌을 때 이 연세대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네. 이 고려대 신재현 감독이 인정을 했죠. 사전 인터뷰에서 이 상대 미드필더들의 개인 능력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패싱 능력으로 풀어나오는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습이 좀 돋보이는 상황.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수비수 처리.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다시 연세대가 따냈습니다. 잡아줬고요. 박사 그대로 슛! 오프사이드가.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네, 그 전에 옵사이드군요. 선을 댔죠. 네.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백승우 선수도 지금 뭐 윤태웅, 하승훈 선수 뒤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돌파를 이어주고 있고 네. 이 윤태웅과 하승훈에게 볼이 들어갔을 때 뒤쪽에서 받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전반 내내 뭐 슈팅을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이 없는 이런 네.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머리에는 맞춰냈지만 네. 어쨌든 득점이 없는 연세대학교는 좀 평소에 본인들 좀 경기력답지 않은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최다 연승은 연세대학교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고려대는 6연승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잡아냈습니다. 뒤에서 잡아냈었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전에 이 네. 감독님들 시기 때 네, 네. 이 흐름이 고려대학교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을 때 그 흐름 그리고 연세대학교로 그 흐름이 넘어갔을 때 좋은 선수들이 또 연세대학교에 많이 있을 때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연속으로 좀 승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죠. 89년부터 94년까지 고대가 좀 6년 연속 승리를 했었고요. 네. 97년부터 99년까지 이 3연속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민성준 골키퍼.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여유롭게 하라는 좀 지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전반전 45분 지나고 있고요.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이 1분이 정말 길죠.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압박, 끊어졌을 때 빠른 속도로 역습 계속해서 네. 전반전 동안 이어졌고 1분은 선수들에게는 길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응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짧은 네. 그런 시간들이죠. 연세대학교 공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측면에서 수비수 맞고 아웃됩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평소와 다르게 경기에서는 충분히 또 골이 터질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선수들이 뭐 60m 이상 또 네. 킥을 때릴 수 있고 사실 반대편 골대까지 골이 도달하는데 한 2초 정도면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잉공이 고려대학교 다시 연세대학교 잡았습니다. 자, 측면에 살아 있어요. 네, 다시 인터셉트했습니다. 우측으로 연결됩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신재원 선수의 3분 18초에 터진 선제골로 1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또 많은 이 학생들의 이 열화 같은 응원 아래서 네. 사실 너무 이른 시간에 좀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기세를,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연세대학교는 네. 어쨌든 전반전 안쪽에 많은 골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본인들의 흐름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네. 후반전에는 어쨌든 많은 작전들이 좀 있을 거고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나올 네,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 마지막 승부 축구 경기를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학 스포츠 무대에서 가장 많은 관중들과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정기전 중에 지금 축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네. 하이라이트 나오고 있는 네. 이른 시간에 이 연대의 또 실책성으로 네, 실점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품에 완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 끝에서 골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신재원 선수가 사실 저 정도 상황에서 앞쪽에 두 명의 공격수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세도를 해서 들어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오늘 경기의 좀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슈팅이 그렇죠. 연대는 네. 박스 바깥쪽에서 많은 슈팅 그리고 좀 머리에 맞춰낸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헤딩 슛으로 좀 골대 안쪽으로 유효 슈팅이 좀 있었을 뿐 글쎄요 이 선수들이 이 발로 하는 슈팅은 이 골대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헤딩 경합에서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코너킥 그리고 프리킥에서도 연결은 됐으나 골이 네,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네. 헤더로는 골대 안쪽으로 한 두 네. 차례 정도 들어갔지만 네, 저도 헤더 그렇고요. 발로는 한 네다섯 차례 슈팅이 있었는데 골대 안쪽 연결되는 부분이 네. 보이지 않았고 저도 아쉬운 모습이에요. 최준 선수가 계속해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올려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정문 선수 네. 머리를 향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볼들이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정문 선수의 앞쪽으로 잘라주는 움직임 그리고 뒤쪽으로 움직여주는 이 김승 선수의 오늘 좀 많이 머리에 맞춰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에는 양 팀의 응원단이 내려와 있군요.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축구 경기 전반전 신재원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 신재원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선수들이 응원 소리 때문에 또 연세대 선수들은 흐름을 바꾸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먼저 실점을 했을 때 네. 이 선수들에게 좀 이 벤치에서 많은 지시들이 들어가게 되고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벤치의 역할이 있는데 네. 지금 양팀 이 학생 응원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벤치에서 선수들까지 전달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네. 전반전에는 흐름을 좀 본인의 흐름들을 바꾸지 못한 그런 연대 모습들이고요. 네. 방금 전에는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다시 웜업하는 모습이었나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네. 이 전반전이 원래 끝나게 되면 벤치에 앉아있다 네. 바로 나오게 되는 네. 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최근에 이 좀 빠르게 들어가서 작전 지시를 한 후에 이 후반전 시작되기 전에 저렇게 웜업 시간을 가지는 네. 이런 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재은 감독 어떤 승부처를 후반전에 펼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후반전. 네, 연세대학교는 벌써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경기 전에 그리고 네.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햇살이 좀 네. 경기장에 들어왔고요. 비도 거의 완전히 멈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두 번 경기에서 연세대학교가 완전한 흐름을 가져갔다면 지금 전반전만 일단은 끝났지만은 고려대학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한번 서륙을 해보겠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동기부여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 실점을 했을 때 실책을 했었던 이 김지영 골키퍼인데 네. 이 골키퍼 코치가 뭐 많은 또 지시들을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중에는 네. 많은 지시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정기전 합숙이라는 부분도 많은 약속들 그리고 많은 약속된 플레이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정기전 합숙들을 하는 거고 네. 또 이 후반전이 들어가기 전에 또 정말 많은 이 또 지시들이 들어가게 되죠. 네. 연세대학교는 충북 보은에서 또 훈련을 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네. 또 프로팀들과 계속해서 네. 경기를 하면서 한 5일 정도, 5박 6일 정도 머물면서 계속해서 좀 선수들의 이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네. 훈련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서력전이 된다면 고려대학교의 2승 1무 2패, 연세대학교 2승 1무 1패로 공동 우승이 되는데요. 그래도 공동 우승보다는 이제 네. 우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아름답게 공동 우승도 네. 뭐 좋겠지만 어쨌든 뭐 승부가 갈려야 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전 이후에 지금 다시 좀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점점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네, 이 첫날도 네. 경기장이 계속해서 나눠져 있고요. 네. 뭐 두 번째 날은 이 잠실 종합운동장 안에서 럭비 그리고 네. 많은 이 학생들이 이 경기장으로 모일 시간이고 찾아주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축구 경기에 가장 많은 이 관중들이 또 찾아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보내드렸던 럭비 경기 이 잠실 주경기장 옆에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졌었는데 네. 럭비를 응원하던 학우분들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오신 것 같아요. 잠시 또 점심을 먹고 네. 얼른 먹고 또 경기장을 찾아준 모습일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찾아줬네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정말 큰 운동장인데 네. 저렇게 많은 거의 꽉 들어찰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 집계가 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정말 많은 이 관중들이 찾아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큰 곳인데도 바로 옆 선수의 말이 안 들릴 정도의 응원 소리와 그렇죠. 그리고 스피커 소리를 안 와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네. 이 여기 잠실 종합운동장을 서울 이랜드 구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와 관중들이 들어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대학교 팀들의 경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최고의 대학 스포츠 무대라고 봐도 역시 대단한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도 찾아주셨고 사실 네. 제일 큰 영광이죠. 뭐 많은 우승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기전에서 득점, 정기전을 출전하는 게 이 양 팀 운동 선수들에게는 또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측에서 왼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하는 연세대학교,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고려대학교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또 네. 강한 충돌이 한번 있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할 것 같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뭐 강팀과 경기할 때 좀 쓰리백을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정호진 선수가 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반전도 그대로 이 포백을 유지를 하면서 정호진 선수의 지금도 경기 초반부터 선수를 좀 전반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정문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네. 머리 뒤쪽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네. 많이 흥분을 한 모습이고요. 그 부딪힌 이후에 일어났을 때 이 플레이가 또 바로 옆에서 되고 있었고 네. 그 옆에 또 박상혁 선수가 지금 네, 박상혁 선수가 네,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심판이 네. 네. 김용주 심이 잘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정문 선수가 네, 지금은 볼과 상관없이 네, 좀 박상혁 선수에게 그냥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 뭐 그대로 네. 네, 뭐
경고카드로 마무리 됐습니다만 네. 뭐 퇴장이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 있었던 후에 어떤 선수인지 확인하고 경합 과정에서 좀 강하게 부딪혀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도 정당한 상황임에도 보복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좀 주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볼이 완전히 다른 쪽에 있었고 또 반대쪽을 바라보고 네. 있던 박상현 선수에게 가서 충돌을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선수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플레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연세대학교 프리킥 하승현 선수가 보이고요. 하승현 네, 네. 지금은 전반전에 네. 한번 시도했었던 네. 그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후반전에도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잘 대비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했으나 박스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네. 그동안 좀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약속된 패턴 플레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네.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높게 뛰어온 걸 헤딩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사실 심플한 게 가장 좋지만 오늘 네. 같은 경기에서는 좀 복잡하더라도 많이 연습을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속여내는 이런 좀 약속된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공이 좀 길었습니다. 고려대 민성준 골키퍼가 골키퍼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정을 하고 나온 이 서동훈 감독 같아요. 네. 이 제주와의 경기 때도 FA컵 경기 때도 그랬고 이 리그 권역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대와의 경기에서도 이 3백을 좀 사용했었던 네. 서동훈 감독이지만 좀 3백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자 네, 잡았어요. 역시도 넘어지면서 네. 이어가지 못합니다. 미끄러졌다는 네.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아침부터 계속 네. 비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디딤발에 좀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 발을 좀 딛는 과정에서 좀 미끄러진 모습입니다. 고려대 스로잉 길게 던져줬고요. 헤더 측면에서 높게 차서 넘깁니다. 그대로 라인아웃. 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네. 이 역습으로 좀 나오는 이 빈도수가 좀 줄어든 고려대학교고 그래도 앞쪽에서 이 좀 수비 진영으로 들어오는 패스들을 연세대학교의 미드필더들이 전반전보다는 좀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이 실점을 한 이후에 벤치에서 계속해서 말로써 좀 잡아줘야 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좀 들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전반전에 좀 어려움을 보였던 연대예요. 고려대학교가 이어갑니다. 다시 공중볼 경합 연세대학교가 잡았고요. 헤더 하프라인을 넘겼습니다. 방향 틀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앞쪽으로 찔러 넣어줬고요. 수비수가 따냅니다. 고려대 역습 찬스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연결. 네, 지금은 연세대학교 수비수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네. 수비수들을 충분히 끌어내려줬던 연세대학교 공을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완치. 지금은 이 본인이 볼을 잡는 상황이 좀 늦었다는 상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몸으로 블로킹을 하면서 네. 좀 파울로 끊어냈던 이 양지우 선수죠. 측면에서 공격이 이어집니다. 한번 접어줬고요. 두 사람 사이 치고 돌파합니다. 공 살아 있어요. 자, 여기서 나갑니다. 어쨌든 신재환 선수 네. 전반전 득점 이후로도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도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앞쪽으로 네. 치고 들어가는 또 자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크로스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재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헤더 방향 틀어졌고요. 길게 처리한다는 게 연세대학교 진영으로 이어집니다. 길게 연결
받아줬고요. 태클 깊게 들어왔었는데요. 역시 라인 아웃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후반전에는 글쎄 좀 더 심플한 이 경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네. 미드필더 지역에 뭐 그라운드 사정도 많이 좋지 않고 고른 선수들의 지금 압박도 거세기 때문에 네.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앞쪽에 한 번에 때려서 윤태웅, 하승훈 이 선수들이 좀 키핑을 하면서 네, 앞쪽에서 플레이를 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뭐 앞서 이 푯말로 선수들에게 좀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네. 세컨 볼에서 좀 많은 집중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민성준 골키퍼 높게 차줬습니다. 고려대학교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골을 더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이 정기전에서는 한 번 흐름이 넘어가면 네. 또 뭐 두 골, 세 골도 실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났을 때는 어쨌든 막는 것보다는 좀 득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기 연고전 축구 경기는 연장전과 승부 차이가 없죠. 네. 또 그대로 무승부로 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무승부를 거둔다든지 고려대학교가 패하면 또 이 정기전에서 우승은 이 연세대학교에 돌아가기 때문에 네. 고려대학교가 축구를 이겨야 이 공동 우승으로 또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허덕일 선수 스로잉으로 던져줬고요. 가운데에서 머리로 차단했습니다. 네, 지금은 자 패가 좀 잘 이어지고 있고 네, 하승훈이에요. 중반에서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헤어! 연세대학교 후반전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승부도 원점으로. 야, 타점이 정말 높았습니다. 지금 이성준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이정문 선수 말 하승훈 선수가 그대로 올려줬었거든요. 지금은 뭔가 이 짐승 같은 피커를 네. 앞세서 그대로 내려 찍는 이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아, 이정문 선수. 이정문 선수네요. 큰 키를 이용해서 결국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살짝 높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지금 뭐 이제 신이 났습니다. 네. 그대로 왼발로 크로스 달려 들어오면서 아 네, 득점은 윤태웅 네. 선수가 해줬죠. 네. 윤태웅 선수가 네 하승윤 선수가 올려줬었고요. 그대로 이 뭔가 이 스트라이커들이 하는 헤딩의 이 정석을 보여준 네. 윤태웅 선수입니다. 네 윤태웅의 득점으로 1대1 동점을 만드는 연세대학교. 이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왔던 이 연세대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완전히 또 연세대학교에게 흐름이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측면으로 넣어줬고요. 지금은 네. 네,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죠. 네, 빨리 올라갔습니다. 자, 이 앞선 연세대학교가 전반전에 실점을 했을 때 흐름을 찾아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반대로 지금 이 흐름이면 연세대학교 기세가 완전히 올라왔고 네. 어떻게 보면 1대1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앞서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고려대학교도 현재 이 흐름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고요. 후반 10분 30초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길게 차아줬고요. 고르대 끊어냈습니다. 헤더 계속해서 고려대 진영이에요. 자 지금 이 유웅현 선수가 어쨌든 앞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양쪽에 이 안은상과 신재원이 빠른 속도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연대가 좀 앞쪽으로 많이 밀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유웅현보다는 좀 김호 선수 같은 선수 빠른 선수들을 좀 투입하면서 연대의 뒷공간을 좀 노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역습이에요. 중앙에서 그대로 오른발! 수비수 맞고 굴절됩니다.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때려봤던 연세대학교. 우측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한번 접어주고! 네, 지금 슛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담 선수가 충분히 속을 수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워낙에 다리가 길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죠.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프사이드 빨리 올라갔었고요. 현재 1대1 상황. 네, 선수 교체를 하네요. 김호 선수가 네. 투입이 되고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융현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 지금 연대가 라인 앞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버텨주는 선수보다는 빠른 선수를 좀 투입을 해야 연세대학교 네. 수비진 밀고 올라오는 그 간격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미드필더들도 앞쪽으로 끌려나오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융현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호 선수가 후반전에 나서겠습니다. 오른쪽 열어줬어요. 발끝에 살아있습니다. 한번 꺾어줬고 네, 정말 잘 이어졌고요. 네. 사실 지금은 네. 네, 이 이정문 선수의 앞공간보다는 그대로 크로스를 좀 올리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정문 선수 뒤쪽에 수비수가 좀 막아서면서 네. 이정문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해서 크로스까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코너킥. 아까 흐름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점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그렇죠. 네.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더.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은데요. 옵사이드 깃발이 네. 올라갔죠. 골키퍼가 펀칭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네. 빠져나오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선수가 이 골키퍼 위치가 네. 되고 그 앞쪽에 공격수가 들어와 있으면 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자 지금 보시면 코너킥 올려줬고 네. 이렇게 되면 맨 뒤쪽에 있는 선수가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 김승우 선수가 지금은 옵사이드 지역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윤태영 선수 다시 한번 슛을 노려봤으나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골이 들어갔다면 뭐 사실 연세대학교가 완전한 흐름을 잡으면서 그대로 또 네,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압도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갔을 텐데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위기를 넘겼고 연세대학교는 좀 불운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쉬운 슈팅을 날려봤던 윤태영 선수. 점점 연세대학교의 파란 물결이 더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학생들이 어제 이 새 경기를 네. 또 치른 이후에 네. 저녁에 또 맛있는 것도 먹었겠고 네. 또 학생들이 또 맥주를 한 잔씩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에 또 나온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운드 연결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프레인 넘어서 연세대학교 김창규 따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여기서 반칙.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옵사이드의 트랩에 걸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 풋백 라인을 잘 컨트롤해주고 있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겠고요. 네. 이 김호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뒷공간을 좀 파고드는 이런 빠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 이 후방에서나 이 미드필더들이 좀 앞쪽에 질 좋은 패스를 좀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특히나 이 세트피스 이후에 이 김승우 선수가 세트피스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끊어졌을 때 이 그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고대 진영에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헤딩 경합 때 네. 워낙에 강하게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박대원 선수인가요? 유승표 네.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는 하승훈 선수 그리고 고려대 안은산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신재훈 선수가 전반에 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후반에 윤태용 선수의 헤더가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이 됐어요. 어쨌든 뭐 저희가 언급했던 그런 선수들은 계속해서 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네. 네, 뭐 신재훈 선수나 유태영 선수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지만 네. 어쨌든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더 이 압박이 가는 건 당연하겠고요. 지금처럼 뭔가 정석적으로 제일 많은 득점을 한 선수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또 득점을 해줬죠. 네.
뭐 이 아는산이나 하승훈이 득점을 했더라면 이 선수들을 막는 데 있어서 좀 실패를 한 준비에도 네. 실패를 한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양 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좀 주입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좀 잘 지켜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슬로잉 공격 헤더 받아줬고요. 라인 근처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라인 근처에서 펼쳐지는 공중볼 경합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또 선수들이 라인 근처에서는 네. 또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한 몸싸움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스로잉 고려대 진영까지 올라왔습니다. 발맞고 나갔고 고려대 스로잉입니다. 이정훈 선수가 네. 발밑도 정말 좋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네. 나왔을 때 발밑으로 들어가는 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양질의 패스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던져주는 상황에서 파울입니다. 이 양 팀에 저희가 계속 이 정호진과 이정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은 수비 가담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전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양 자 지금 양 팀의 8번 김종철과 장동혁이 또 옆에서 잘 컨트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좀 수비 부담 없이 네. 네,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거고요. 최준 선수는 휘슬 전에 볼을 찼었나요? 네, 지금은 주심이 네. 선수들에게 사실 이 앞쪽에 벽이 가까이 있으면 불면 차세요라는 사인을 주는데 네. 주심의 말도 사실 잘 들리지가 않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시 선언이 됐고요. 최준 올려줍니다. 헤더! 빗나갑니다. 네, 지금도 이정문 머리에 맞고 이 고려대학교 수비에 맞고 네.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정문 선수 이정문 머리에 맞추던지 이정문 머리 뒤쪽으로 좀 넘어가는 김승우에게 맞추던지 네. 지금 이런 두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머리에는 계속해서 맞춰내고는 있지만 고려대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코너킥 올려줬고요.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나갑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장신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반전부터 네. 이 몇 차례 코너킥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교체 카드입니다. 김재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는산 선수가 네. 오늘 글쎄요 좀 평소답지 않은 그런 모습. 이 많은 수비수들이 좀 그쪽을 이 견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는산 선수가 좀 교체가 되겠고 김재욱 선수가 그대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또 활약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아는산이 나갔고 김재욱이 들어왔습니다. 라인으로 벗어나면서 고려대학교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뭐 이 정기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 리그 동안 올해 컨디션이 좋았던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정기전 합숙에서 모든 선수들의 폼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 축구 경기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기 1대1 후반전 2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스로잉 헤더 다시 이정문이에요. 두 사람 사이 볼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정문과 정호진이 부딪히고 네. 있습니다. 정호진 선수가 이정문 선수에게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을 보일 수 있지만 네. 영리하게 길목을 막아서는 이런 수비들로 잘 막아내고 있어요. 다시 트래핑 하프라인 근처에서 앞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이정문의 헤더. 이정문과 정호진 선수 네 이정문 선수 지금 뭐 파울이 아니냐고 손을 한번 들어봤는데 심판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서동원 감독 지금 뭐 말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 동작으로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네.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세 명 사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볼을 따내는
네, 여기서 민감하죠.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좀 충돌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고. 네. 박상혁 선수에게 이 연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이 심리적으로 싸움 그리고 좀 거칠게 다뤄주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전부터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박상혁 선수도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고는 있지만 좀 아무래도 대학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신경질적인 네. 이런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상혁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창규가 몸을 막았습니다. 김승우 선수가 네. 체력적으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 세트피스에 나갔다가 이 앞쪽에 이정문이 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수비 이정문 선수의 그 빈자리에 박상혁이 들어온 그 부분을 이 앞쪽으로 나가서 김승우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네. 다시 볼트 안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잡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공 꺾어냈고요. 우측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고려대 역습입니다. 가운데로 찔러 넣어줬고 자 지금은 네. 박상혁에게 가지는 못했군요. 이 잘게 잘게 이 썰고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렇게 짧게 짧게 썰고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들이 오늘 이 그라운드 사정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네. 있어요. 우측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김지혁 선수의 크로스가 좀 감키지 않으면서 네. 바깥으로 좀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현재 스코어는 1-1. 연세대학교 김시훈 골키퍼. 이 김시훈 골키퍼는 이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준 선수가 유리그 2차전에서 네. 십자인대 부상으로 아웃이 네. 되면서 그 이후 계속해서 또 주전 골키퍼로 네,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쪽 민성준이 잡아서 민성준 골키퍼 땅에 내려놨고요. 길게 차줬습니다. 앞라인 넘어서 헤더. 좀 강력하게 붙여주네요. 네.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공중볼 경합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네. 연세대 진영에 달려 들어와 봤던 고려대학교 던져줬고요. 측면에서 고려대학교가 차단합니다. 연결. 양팀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은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들어왔고요. 네. 반대편을 봤어요. 1-1 상황 치고 들어가면서 선수 3명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패스들이 네. 좀 정확히 연결이 돼야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그 정면까지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패스미스. 네, 지금 허덕일 선수가 사이드백이 안쪽 저 위에 일선까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네. 자, 박승현 잡아서 네, 유기적으로 좀 커버 플레이가 되고 네. 있고요. 발끝에 대봤는데요. 수비수가 먼저 차단합니다. 아, 여기서도 패스미스예요. 선수들이 좀 지친 모습이 네. 보여지죠. 네. 대학교 스로이 유승표 선수 연세대학교의 스로잉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이 라인 쪽에 부상이 네.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네, 좀 선수 교체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세대학교 스로잉 공격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초반에 전반에서도 많은 연세대학교의 세트피스 상황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정문 선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세트피스에서는 네. 막아냈지만 네. 또 이 연대가 자랑하는 제공권으로 네. 네, 또 득점을 했죠. 헤더 잡아놓고 우측으로 앞라인에서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대로 낮게 붙였습니다.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전개 자체도 네. 좋고 이 유태웅 선수도 오는 볼을 그대로 결을 살려서 네. 발리슛도 연결해주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슛이 좀 강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반대편 맞습니다. 수비수가 먼저 걷어내고요. 볼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다시 반대 방향 좌측 측면이에요. 돌파하면서 두 사람을 치고 자, 한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위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정말 좋은 모습. 이 네. 수비수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양지훈에게 정확한 패스가 이어졌고 네. 양지훈 선수의 표정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패스가 조금은 길었다라는 지금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부터 이 치고 들어가는 돌파는 정말 좋았고 타이밍 자체도 네. 좋았지만 사실 그라운드 사정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패스라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에 조금은 어려움을 보였던 하승우 선수고요. 네. 양지훈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어쨌든 슈팅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하승우에서 이어졌던 양지훈의 슈팅까지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문의 헤더. 고려대학교 진영. 골키퍼 민성준이 나오면서 잡아냅니다. 길게 찾았고요. 이정문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경기가 조금은 이 소강 상태에 돌입을 네. 했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좀 있고 양팀 감독들도 이제 공격 쪽에 이 교체 카드를 좀 가져간 현재 고려대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빠른 선수들을 좀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승우 선수가 네.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수 최종 라인에서 계속해서 고려대 골을 차단시키고 있는 김승우 선수. 네. 신재현 감독이 이정문, 장동혁 두 명의 미드필더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김승우, 김창규 이 선수들 그 사이 공간에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한다는 이런 인터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나온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위치를 네, 지금도 보시면 이 네. 이정문과 장동혁이 나가 있는 그 중간에 사이의 공간이 좀 벌어진 그 틈을 김승우 선수가 메워주고 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승우 선수 뭐 수비수 선수지만 네. 오늘 뭐 웬만한 공격수만큼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축구 경기 후반전 30분을 향해 갑니다. 김시우 골키퍼. 이쯤 되면 네. 양 팀에서 이 응원가도 좀 더 선수들이 좀 힘이 날 수 있는 이런 좀 놓은 것도 또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살아있어요. 자, 그대로 슛! 연세대학교 하승훈 선수가 후반 29분에 역전골을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대1.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사실 글쎄요. 지금 하승훈 선수가 슈팅을 했다기보다는 이 고려대학교 선수의 골을 걷어내는 골을 다리로 막는 과정에서 그대로 지금 골로 연결된 것 네. 같은데요.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네. 골이었거든요. 제가 이 연세대학교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을 때 흐름 네. 자체는 연대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 자체를 이 고려대학교 선수를 좀 바꿔내지 못하면서 어쨌든 이 실점을 한 모습이고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그 흐름 그대로 살려서 그리고 또 이 앞선 세 경기에서 좋은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또 역전골까지 가져간 모습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좀 그렇죠. 하나 아니라,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정호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네. 걷어내는 볼이 하승훈 선수의 발에, 네, 발에 맞고 네. 그대로 좀 빨려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정호진 선수가 걷어내는 찰나의 순간에 정말 네, 운이 발에, 없었죠. 네. 사실 볼이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민성준 골키퍼가 네. 손을 뻗었을 때 멀리서부터 감아 들어가게 지금 볼 네. 불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었던 네,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호진이 먼저 컨택을 해서 걷어내는 상황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역전을 일궈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하승훈 선수의 골로 2대1 한 점을 다시 달아납니다. 지금 이
선수 교체를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서동원 감독의 현재 모습이었는데요. 네. 헤더 프라이네스 떨어진 볼 돌아서면서 우측으로 짧게 연결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수 걷어냈고 연세대학교 다시 역습 찬스예요. 측면에서 받아줬습니다. 하승훈 한 사람 제치고 돌아서면서 두 사람 사이 맞고 나갑니다. 이 연세대학교는 전반전의 첫 번째 실점 이후에 어쨌든 본인들이 끌려고 하는 흐름이긴 했지만 좀 버텨내는 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고려대는 후반전의 실점 이후에 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역전골까지 또 네, 헌납을 하게 됐죠. 그대로 봐야 됐... 네,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사실 1대0, 2대0 스코어가 가장 위험합니다. 네. 실점을 했을 때는 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골을 득점을 할 수 있을 때 더 득점하는 것이 또 유리하고요. 고려대학교 잡았는데요. 연세대학교 반대편을 봤으나 잡아 받아주는 선수 없었습니다. 따라 들어가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브라이언에서부터 길게 왔는데 여기서 심판이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오네요. 네, 장도혁 선수에게 네.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고요. 장도혁 선수도 계속해서 이 이정문이 나간 그 뒷공간 이정문이 블로킹했을 때 또 받아주고 이정문이 나가는데 앞쪽에 패스 연결해주는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네. 지금 박대원 선수가 이 왼쪽 사이드에서 안으로 좀 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신재훈 감독 뭐 200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한 4년 정도를 정기전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침착하죠. 고려대학교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수비수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 다시 공격 기회는 연세대학교 우측으로 연결됩니다. 앞쪽으로 봤었고요. 밀어줬어요. 공간 있어요. 아. 공간 있습니다. 그대로 오르마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 반대쪽에 백승우와 네. 이 하승우 선수가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양진 선수가 네, 본 표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욕심을 부렸던 네, 그런 네. 모습이고요. 연결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본인이 직접 슈팅을 날려봤던 연세대 네. 양진 선수. 패스가 정말 좋았고 빠르게 한번 잡아놓은 이후에 반대쪽의 크로스가 조금은 더 좋아 보였지만 네. 어쨌든 공격수로서 충분히 또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는 각도 네. 거리였고요. 백승우 선수도 좀 아쉬운 표정이 좀 나왔었고요. 양기훈 선수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네, 뭐 10여 분 정도, 15분, 10분이 넘게 현재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대도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역전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긴장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연세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측면 돌파. 측면 돌파. 수비수 유승표 선수군요. 유승표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라인아웃 됐습니다. 아, 연세대학교는 이 지고 있을 때보다 팔을 네. 더 네, 크게 흔드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길게 연결이 됐고요. 높게 올려준 볼 가스 트래핑 앞쪽에서 먼저 수비수가 나와서 공을 따냅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저런 패스 평소에 본인들이 정말 네. 잘하는 플레이들이 오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답답한 선수들도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심재현 감독이 선수들 박상혁 선수에게 지시를 내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 연세대학교의 스로잉으로 이어집니다. 고려대 진영에서 볼 나갑니다. 확실히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이제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긴 했네요. 그렇죠. 지금 네. 좀 느려진 모습인데 네.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민족의 아리아 이 노래가 좀 네. 나오면서 선수들에게 이 힘을 좀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족의 아리아가 함성이 퍼지고 있는 이곳 잠실입니다.
사실 저 응원가를 들으면 뭐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아리아라는 또 응원곡이 있고 네. 연세대학교는 사랑한다 연세라는 네. 또 노래가 있는데 저런 노래들이 사실 지금 이 시간대에 좀 울려 퍼지면서 선수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 줄 수 네. 있는 그런 응원가들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려대학교가 이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고려대학교 응원석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로 인해서 선수들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측면에서 잡아줬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수비수 맞고 아웃됩니다. 저 순간적으로 앰프가 꺼졌을 때 그 육성으로 들리는 이 학생들의 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소름이 끼치는 그렇죠. 응원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넘어갔고요. 여기서 공 아직 살아있어요. 슬라이딩으로 아웃을 시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연세대학교의 스로잉 높게 뛰었고요. 앞쪽으로 찔러줬는데 수비수가 먼저 따냈습니다. 우측으로 연결되는 고려대학교의 역습이에요. 아, 네, 볼 맞고 나갑니다. 고려대학교 측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선수들의 실력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기세에서 좀 꺾여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측면 공격을 노려봤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스로잉 수비수를 맞고 연세대 진영까지 높게 떴습니다. 뒤에서 헤더 잡아줬고요. 네.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뺏기 위험해요. 네. 다시 볼을 잡아내는 연세대학교 우측으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반대쪽에 있는데 가운데에서 열렸어요. 수비수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대로 크로스 수비수 발맞고 아웃 됐습니다. 네, 확실히 네.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을 할 때 뒤쪽에서 나오는 미드필더나 사이드 자원들의 속도가 조금 템포 자체가 늦어진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네. 거기서 지금처럼 끊어졌을 때 이 연대 역습이 좀 더 매서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잉 고려대가 먼저 걷어냅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조금씩 내렸던 비에 지금은 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지금 정면이 날 네. 시간이죠. 이제 이정문 선수인가요? 네. 이정문 선수 사실 뭐 미드필더긴 하지만 네.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계속해서 네. 많은 움직임을 또 보여줬거든요. 이정문 선수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정문 선수의 이 머리를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다른 선수의 머리에 좀 많이 맞출 수 있었고 결국에는 네. 뭐 유태영 선수가 세트피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헤딩 득점을 뽑아낼 수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이정문 선수에게 좀 나가서 하라는 건가요? 나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오라는 사인인지. 네. 어쨌든 괜찮다는 사인은 네.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전 40분을 넘어섰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기 전에 패스 연결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연세대학교의 박스 앞에서 좀 짧은 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이런 네. 플레이들이 고려대학교의 장점인데 네. 지금 그라운드 사정도 그렇고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네. 뭐 이다원 선수를 앞쪽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붙여놓고 떨궈주는 이런 모습들도 올 시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스윙 올려줬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다원 선수를 앞쪽으로 좀 붙여놓고 때려주는 이런 플레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려대학교에게 필요하죠. 네. 연세대학교가 헤더 다시 계속해서 연세대 진영이에요. 두 사람이 따라가고 있고요. 빌패스 좀 살아있는데요. 네, 지금 트로인이 네.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쪽에서 계속 앞쪽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좀 클리어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짧게 연결을 해서 들어.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고려대의 승리로 이어지겠습니다. 뭐 응원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이 열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삼수를 해서 네.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는 분도 있고 연고전을 위해서 네, 그렇죠. 넘어가나요? 정기전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고려대학교에 삼수를 해서 가지는 네. 분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선수들 뭐 다양한 학년으로 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다시 연세대의 역습입니다. 자, 우측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역시 수비수가 골로 저지합니다. 패싱 타임이 좀 늦었죠. 네. 안쪽으로 연결을 해놓고 좀 빈몸으로 빠져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도 네.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후반전 43분을 향해서 하고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의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지훈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20번에 김영원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공격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네. 이 패싱 타임이 조금씩 늦어요. 충분히 한 번 더 득점을 노릴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패싱 타임이 늦기 때문에 분명히 이 김영원 선수는 이 패싱 타임을 빨리 가져가면서 한 골 먼저 달아나자라는 그 지시를 받았을 거고요. 네. 드로슛. 숫자가 많습니다. 자, 앞선 이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득점을 했었는데 맞았어요. 연세대학교 김시훈 골키퍼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김영원 선수를 교체로 넣는데요.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양쪽 사이드 자원들 네. 백승우, 양지훈 이 선수들의 좀 힘이 떨어졌고 패싱 타이밍이 좀 늦고 이 네. 집중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빠른 패싱 타이밍을 위해서 또 이 김영원 선수를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빠른 패스의 연결이 승부처가 김영원 선수로부터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 연세대학교의 맞았는데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계속해서 뚫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비 네. 이 가담도 공격수로서 좀 해줄 필요가 있는 현재 이 연세대의 상황이고요. 네. 공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 네. 드로인인가요? 드로인이 이어집니다. 네, 파울이죠. 네. 그 전에 계속해서 잡았을 때 네. 네,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고려대학교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다원 선수의 머리를 좀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이다원 선수의 머리를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주변에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좀 주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체 카드가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11번 신재원 선수가 네, 들어갔고요. 네, 이종욱 선수가 네, 투입이 됐죠. 이종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우측에서 그대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헤더! 왼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득점을 했었던 좋은 움직임 보여줬던 신재원 선수가 사실 네. 많이 지쳤죠. 지쳤기 때문에 좀 빼준 모습이고 어쨌든 계속해서 공격수를 좀 투입을 하면서 득점을 노리는 이 고려대학교 현재 모습이고요. 네. 후반전 45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다원 선수 네. 현재 완전히 올라서 이 센터 이 포워드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여기서 파울. 그렇죠. 지금도 끊어졌을 때 이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파울로 영리하게 끊으면서 이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좀 저지하는 모습이고 연세대학교도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 경기 운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수비 진영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길고 깊숙하게 자주 봤는데요. 자, 또 빠른 속도로 좀 올려서 네. 네, 이 민성주 골키퍼의 킥을 좀 받아줄 필요가 있죠.
왼쪽으로 불려줬고 왼발로 반대편 방향 선수들이 찾아가는 연세대학교. 이 시점에 항상 네. 이 장신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 마음이 정말 급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 킥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넘어졌고요. 자 여기서 네. 네.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파울이 네. 됐네요. 방금 전 상황에서는 수비 숫자도 많았고요. 공격 숫자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순간 2, 3초 정도 숨을 못 쉬고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연대 네. 아, 어우 지금은 좀 발바닥이 네. 보여지는 파울이었습니다. 강준혁 선수 계속해서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뭐 이 정도가 네. 되면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뭐 승리를 좀 직감을 네. 하고 선수들이 좀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들도 많아지고 네 연세대학교 지금 응원단 쪽은 거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가까이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연세대학교 김수현 골키퍼 계속해서 멀리멀리 올라가라는 지시를 하면서 킥을 높게 차줍니다. 네, 어쨌든 이 라이벌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판의 휘슬이 있었고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빨리 네, 드로인을 좀 네. 연결하라는 같고요. 길게 연결해줬고요. 뒤에서 붙어 따라 들어가 봅니다.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올라오자, 빨리 좀 플레이하자 선수들이 좀 간절한 이런 모습들이 또 고려대학교 선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기 중심이 뭐 오늘 네. 대학교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워낙에 지금 격양된 경기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헤더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걷어냅니다. 다시 고대가 잡았습니다. 자, 한 번 정도의 네, 공격 찬스가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제일 그런 사정이 좋지 않은 곳으로 들어왔네요. 네,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왼발로 크로스 올려준 거 수비수가 높게 띄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8 정기 연고전 축구 경기 연세대학교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고려대학교가 신재원 선수의 좀 선취골로 먼저 달아나는 이 연세대학교의 좋은 흐름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전반전은 어쨌든 흐름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득점 없이 이 실점 없이 잘 막아낸 상황이었고 네. 고려대학교는 반대로 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이 흐름 자체를 또 가져가지 못했고 한 골을 더 실점을 하면서 완전 무너지는 또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전반전 신재원 선수의 선취골로 앞서 나갔었는데요. 연이은 하승훈 선수 그리고 윤태용 선수의 추가골로 이제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작년에도 2-1로 연세대가 승리를 거뒀죠. 네, 또 작년에는 연세대학교 먼저 좀 득점하는 네. 모습이었는데 네. 2년 연속 또 패배를 하게 되는 이 고려대학교의 모습인데 좀 아쉽네요.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죠. 연세대학교는 좀 많은 이 관중들이 운동장에 내려와 있고 고려대학교는 벤치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또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2018 정기 연고전 축구 경기 연세대학교가 2-1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성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우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